이거래 목사님이 지은 목적의 삶이란 책이 유명합니다. 웬만한 크리스찬이면 다 그 책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오래전에 남전도의 모임 때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리고레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담임 목사라고 계시더라고요. 2000년에 출간된 목적이 이끄는 삶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5천만 부가 팔렸고 세계 6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더 많이 팔렸겠죠. 리고레 목사님은 출간 후 자신이 그동안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사례금을 다 계산해서 그 이상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분은 설교 때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의 개인의 성취가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일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꺼운 책인지 몰라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목사님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감합니다. 지금도 아멘 하셨죠? 그렇지만 과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면서도 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복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 삶의 목적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죠?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하게 만드신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처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죄값을 그것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그 힘을 가지고 매사에 잘 되고 문제가 해결이 나고 병도 낫고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압니다. 물론 그런 역사도 따라오는 건 있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모든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 강과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도 있고 역사도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미래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사랑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고 제자 삼기입니다. 가장 일을 할 때도 모든 식구를 주님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데 큰 그릇이 되도록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의 목표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오래지 않아서 기쁨도 감격도 동기도 시들어진 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더딥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소망과 기쁨으로 삶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Gift of God. 기프트라는 건 선물이라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고받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좋은 선물은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너를 안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불릿듯하게 해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안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특별한 은사와 예언의 말씀을 받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디모데에게는 그 은혜와 은사가 좀 식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불붙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각 한 가지 이상씩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한 구제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 그리고 뭐 사랑의 은사, 섬기는 은사, 전도의 은사, 대접하는 은사, 은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은사가 참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참 부럽다. 내 은사는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혹은 나는 아무 은사가 없다.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에게 부여해 주실 때에 다 그것을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가진 은사, 나에게 없는 은사, 특히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만은 내 은사는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도구이지 자랑의 도구,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도 않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도 가역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은사가 없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시켜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사양을 합니다.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은사가 없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옆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근데 나중에 뭐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어느 때 갈 때마다 눈물을 잘 흘린들. 눈물 흘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상조에 갖다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관계도 없는 분한테 가기만 하면은 장례가 나면 가서 그냥 울기 시작하니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눈물을 다 그냥 흘리게 하고 그리고 유족들을 많이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집가기 전까지는 밥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집을 갔습니다. 곱게 컸는데 시집가고 나서부터 밥할 일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음식할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는 점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셔갖고 교회 가도 꼭 그분에게만 음식 차례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리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는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꼭 보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면 돌다 저 집 가서 밥 먹자. 그 집에 갑자기 들이닥치고 친구들이 모여서 길에서 또 있다가는 꼭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저 집 가자 그래서 와갖고 꼭 자기가 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한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왜 꼭 바깥에서 안 먹고 밥 시간 되면 우리 집에들 몰려오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그 음식 박사가 되었습니다. 요리 박사. 하루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너무 이제 주방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잘하니까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에 낙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다른 은사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하는 은사만 내가 활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낙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근데 꿈에 어떻게 천국 같은 곳을 갔다고 합니다. 천사가 너희를 들어와라.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 들어가는데 큰 십자가를 천사가 들고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앞에 십자가를 탁 세우고 그래서 뒤를 졸졸졸 따라 들어갔는데 상 받는 곳으로 갔답니다. 상을 딱 주는데 주방장의 상을 주고 있더래요. 진짜 얘기입니다. 이거 유튜브로 그분이 이걸 들을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아 이런 상도 있구나. 자기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간 게 뒤로 나가는 것이 상급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 주방장의 상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최범호 권사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그것이 하나도 천한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수고하고 남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남보다 어떤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남자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기죽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패기 있게 정열적으로 또 실력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는가 한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기왕 목사가 될 바에는 다시 정말 태어날 수는 없지만 내가 다시 기왕 목사가 될 바에는 다시 낳으면 내가 정말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왜 그런 거 보고 낙심하냐. 세월을 뒤로 돌릴 수 없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여기 있다. 너는 여자로서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자상함과 눈물과 그리고 따뜻한 모성애를 너에게 주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마음의 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때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일합니다. 목사님들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들 봐도 속으로 그럽니다. 모성애 있어요? 모성애 없죠? 사모님은 있을지 몰라도 목사님은 없으실걸요? 제가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해서 사용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합니다. 손이 중요하듯 발도 중요하고 발톱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눈썹도 그 기능이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은사가 다른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다 똑같다면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각자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다 독창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지만 자신을 알고 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남이 하지 못하는 너 남이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갖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썩여둘 것이 아니라
은사를 늘 발견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디모데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또 사랑하고 인정하셨던 자기의 스승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멸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할 것을 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너 사도 바울의 제자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나. 한쪽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 은혜와 은사를 회복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비천이란 낮아져서 천한데 처하는 것을 말했죠. 우리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고 가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참으로 극심한 그런 불편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풍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부도 주시고 비천도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비바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해야 되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일제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처럼 어떤 현실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참된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혼은 두려워하는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탄의 무기인 것입니다. 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어떤 극한 상황에도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우리 삶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우리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두려움을 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어둠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의 마음보다 지나친 자기 집착이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상황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자기 중심적에서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에도 걸리고 뭐 여러가지 병에 걸리죠. 그렇게 될 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는 이 아이를 끝내 살려낼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끝내 나는 지킬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사랑에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한다면 너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내어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고 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갈짓자로 걷지 않는 마음을 바로 그것을 근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넋두려하는 기도 한풀이하는 기도 백날해야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신하는 마음 이럴수록 하나님 내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내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물 위도 걸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려면 마음을 잘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경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고난받은 경험의 중요함을 알고 디모데에게 오히려 고난의 훈련을 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육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영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계, 어떤 분은 컴퓨터, 어떤 분은 음악과 체육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실적을 나타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큰 업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경험들을 살려 최대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긍할 수 없지만 그런 경험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의 경험, 고난의 경험인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죠. 실패하는데 무슨 경험이 중요합니까? 실패하면서 상처만 생기던데요. 실패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자신감만 잃어버리고 우울증만 생기던데요.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더 짜증만 나고 기쁨도 없어지고 신앙도 더 없어지던데요.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흘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넘어지지만 금방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경험을 겪고 난 사람은 그만큼 성장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격을 갖추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더욱더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성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을 또 다른 분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서 그냥 어떻습니까? 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 가지고 알았던 고난을 통해서 알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제가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뭐 거기는 뭐 그런 병동들이니까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이제 다 있었습니다. 신장 투석하는 분 이런 분들 아 모이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 그랬죠, 물론. 근데 여러분들 나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1분 사이에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아, 어릴 때부터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입니까? 뭐 지금 상황을 막 얘기하는데 그러다 아들 욕하고 딸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사위 욕하는 것 필수적인 거더라고요. 하나같이 하면 긴 병이 없다더니 다 쓸데없어. 돈 있는 분은 내가 한 푼이라도 줄 줄 알아. 절대로 안 줄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고난 사람은 거기서 위로하게 되죠. 가난해 보면 가난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심정을 알게 됩니다. 돈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것도 은사야. 어떻게 저렇게 못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해지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가서 위로하더라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럴수록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위로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은 가난했던 것이 실패했던 것이 참으로 양약이 되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은 매우 매우 내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남에게 우리가 하는 위로, 그 위로는 어디서 나온 위로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남을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의 말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집사님 사업의 위기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이 이제 곧 경매로 넘어가서 빨리 갚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그렇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다 구조오셨네 외치지만은 이분에게는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장 큰 위로를 준 카드 한 장이 왔는데요. 심마정의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보낸 그 집사님이 보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그 카드를 받고 그분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 더 슬픔을 당한 이분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 앞에서 겸허해지고 머리가 수그려지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실패 경우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찌그러진 뭐 같고 깨진 뭐 같고 도저히 다시는 붙여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폐인과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에서 제외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우리의 고난의 경험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살려서 복음을 전하고 남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경험의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된 엄청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의 자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지팡이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전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살았던 그것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멋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면서 왜 이런 고난만 겪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하면 꼭 약아지죠. 또 뭔가 하나 더 재롱이 늘어납니다. 한 가지 뭐든지 재롱이 늘어날 때마다 꼭 그 애기들을 아프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경을 넓혀서 세상적인 성공이 더 많아지고 또 나의 명예와 권력, 권세와 나의 모든 어떤 여러분 2017년 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비약이 크게 있기를 원하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원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비약이나 여러 가지 명예나 어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짓 없는 진실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간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선포자,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모세의 삶이 그랬고 다니엘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불명한 목적이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리건의 목사님은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순간에 자꾸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사모님도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아버지는 계속 자꾸만 일어나려고 그 행동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워렌 목사님은 아버지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허약한 손을 뻗쳐서 워렌 목사님 머리에 대고 위임하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라. 워렌 목사님 말하기를 내 아버님 저는 그 일을 저의 평생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영원 구원에서 열심히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5년 6월 10일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쓰러지시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월요일날 쓰러지셔서 아침에 나 병원으로 옮겨줄래? 어머니가 병원 가시자는 말을 안 했는데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9시쯤 됐는데 나를 병원으로 옮겨주겠니?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구급차를 타고 그렇게 가셨는데 어머니가 딱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딱 앉아서 병실을 기다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딸들에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선교하겠냐? 선교하겠냐? 너희들 선교할 거지? 이 말씀 여러 번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너무나 딸들에게 아주 그냥 쳐다보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물으시더래요. 선교할 거지? 선교할 거니? 선교할 거지? 그래요. 선교할게요. 선교할게요. 그리고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의식이 없으셨어. 그때부터 이제 계시다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 종의 삶, 청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목적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를 나의 것을 다 남에게 남들에게 가져가야 되는 이런 일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살 때에 우리 삶이 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목적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삶이지 나의 모든 시간도 나의 모든 지식도 나의 모든 물질도 내 모든 명예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절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쓰여질 때 그것이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다 썩어버릴 때는 여러분 쓰레기만 못하게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내 삶을 사용 아니면 땅에다 놓고 그것을 땅에서 내가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내가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으로 하시면서 대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2017년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모든 원함으로 또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생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 창조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가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것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은사도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님 때로는 2016년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세상적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면 2017년도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남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